진짜 이거면 되지. 나 몸값 올랐어 이 새끼야. 뭐 이 새끼야? 오늘은 속초 맛집 탐방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현지인들을 통해 어디가 먹을만한지 소개를 받았는데, 살아가면서 가끔 뭔가 잘 안 풀리는 날이 있죠.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찾아가는 곳마다 문을 닫는 그런 일들. 다시 발길을 돌려 또 다른 집을 찾아 나섰을 때에도 받은 것 같아. 아이 진짜 씨 오늘 왜 이래.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원래 계획했던 컨텐츠와는 다르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비도 많이 오고 같이 일하는 일행들이 나이가 어린 동생들이라 그래 오늘 형이 한번 쏠게 라는 마음으로 좋게 나섰는데, 가는 곳마다 문이 닫혀있어 결국 예전에 속초 여행 중 맛있게 먹었던 그곳을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거의 애지과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숙취 해소를 위해 위장 보호 때문이라도 많이들 찾으시는 곳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방문한 날에도 주차장에 자리가 꽉 차있어 멀리 차를 대놓고 비를 뚫고 주적주적 걸어가 봤습니다. 뭐 여기는 많이들 아실 듯한데요. 예전에 방문했던 분들이라면 최근에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영상을 한번 제작해봤습니다. 바로 26년째 성업 중인 친정집도 아닌 사돈집입니다. 역시 인기 맛집답게 자리가 꽉 차 있었는데요. 내부 인테리어는 전석 입식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방문했었을 때 물곰탕을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어 물곰탕 3인분을 시켜봤고요. 가격은 예전보다 많이 사악해진 듯 합니다. 밑반찬으로는 감자조림, 멸치볶음, 오이무침, 배추김치, 고등어조림 등 총 5가지가 나왔고요. 과연 맛은 어떤지. 퍼슬퍼슬한 감자조림은 양념이 잘 배어져 있고 달달한 맛이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잘 드실 수 있을 듯하고요. 고등어예요, 과장님? 고등어. 맛있어요. 맛있어. 양념을 잘해. 여기 고등어조림은 예술의 경지였는데요. 전혀 비린내 없는 담백한 맛과 칼칼한 양념이 손을 멈출 수 없게 하는 맛이었습니다. 이곳 밑반찬 대부분이 고춧가루 양념인데 맛을 맵지 않고 적절한 양념으로 균형이 잘 잡혀있는 26년 동안의 내공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손맛이라 밑반찬을 메인으로 하는 백반집을 하시더라도 많이들 찾으실 것 같더라고요. 차라. 오늘의 메인이 물곰탕이 나왔는데요. 큼지막하게 썰려진 대파와 알도 알알이 들어가 있었고 물메기의 특징인 흐물거리는 살들도 푸짐하게 들어가 있었는데요. 보통 곰칫국, 물곰탕, 물메기탕은 거의 같은 메뉴라 보셔도 무관하고 맛에 있어서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지역적 특색에 따라 양념을 달리하는 게 차이라면 차이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떤지. 와우, 시원하다. 시원칼칼한 국물이 술을 안 마셨는데도 해장이 되는 느낌이 강하고 생선 특유의 비린내나 잡내는 없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부들부들한 살들은 국물과 함께 떠먹기 좋은데 저는 예전에 먹어봐서 이 맛을 알지만 이번에 처음 먹어보는 일행들의 입맛에는 어떨까요? 20대 동생이 먹는 거 어떤지 국물 먼저 먹어봐. 끝장이지. 생선 잘 못 먹는 어때? 안 맞다 진짜. 아 진짜 안 맞아. 그러니까 이 매콤한 고추장, 고춧가루 매운 걸 내가 싫어하는데 이거 나는 안 맞아. 아 그래? 그렇다면 이 흐물거리는 식감은 어땠는지. 대부분은 이 식감을 받아들이는 게 어렵진 않아. 순두부를 드시는 분들이라면. 순두부랑 저는 국물 빨아들이는 게 너무 못 먹겠어 지금. 그게 훨씬 더 만족형인 것 같아요. 그건 맞아. 원픽은 이거예요? 네, 저는 원픽. 얘 투픽. 얘가 투픽. 얘 쓰리픽. 얘도 뼈 때문에 불편해. 너무 많이 떠온 거 아니야? 아니, 직접 떠주시더라고. 저희 여기요. 사장님, 저희 밥국물이랑 고구마랑. 밥이랑 고구마요? 네, 받아드릴게요. 이게 잘 안 잡히는 고기예요. 응? 잘 안 잡히는 고기예요. 1인분에 좀 가격이 센 느낌인 건. 20대 동생에게도 비싼 느낌이지만 이건 누구나 다 그렇게 느껴지실 듯합니다. 확실히 제 입맛엔 맛있긴 한데 속초에 와서는 이 집에서 꼭 먹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은 아니고 1인 2만원이라는 가격을 낼 만큼의 가치를 느낀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데이트 커플이시라면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좋긴 해요. 술 먹고 다음날 사람? 이젠 돈으로 사겠어. 어찌됐던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여기는 뭐 택배도 돼요?
택배는 안, 택배는 안 되죠? 네, 이거 코로나 때문에 하는 거라서. 아. 매일 몇 시까지예요? 저녁에요? 오늘 5시에서 6시까지는 오셔야 돼요. 7시는 퇴근이에요. 아, 7시에 퇴근. 빨리 가드시는구나. 일요일날은 4시면 퇴근해요. 아, 4시면은? 네, 그 일요일날은 2시까지, 6시간까지 와야지. 이 시간은 뭐 10분까지 안 먹으면 저희 공깃밥이 얼마죠? 3,000원인가요? 붕어 한 잔씩. 아, 고등어는 2,000원인가봐. 아, 진짜로? 비필이야, 네. 뭐? 저기 어디에 써있는 거? 노안에 왔는지 구석에 조그맣게 써있는 걸 못 봤었나 봐요. 가격은 총 63,000원이 나왔습니다. 어땠어? 그 저는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일단 식감 자체가 너무 특이했거든요. 근데 먹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식감이나 이게 약간 시각적인 것 때문에 호불호는 갈릴 수 있겠다. 자, 오늘은 우여곡절 끝에 물곰탕 맛집인 김사돈에 방문을 해봤는데요. 예전에 왔던 때랑 비교하자면 똑같은 맛을 유지하는 건 좋았지만 시가에 맞춰 가격을 측정한다는 것과 또 그만큼 오른 가격에 고등어 리필 가격까지 따로 받는다는 건 그냥 관광지 비싼 물가를 따라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시가가 떨어진다고 다시 가격이 다운되는 일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할 듯 보입니다. 별은 말이지 자기 혼자 빛나는 별은 거의 없어.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야.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